자, 이번 진도 나가야죠. 523페이지 계약의 성립입니다. 일단 계약은 낙선 계약의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이런 말이 있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요. 그 청약에 대해서 을이 좋다, 니 뜻대로 하겠다, 승낙을 했어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가 돼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 이걸 우리가 객관적 합치라고 하고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청약을 받은 을이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요. 엉뚱한 병이 갑에게 승낙한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는데, 이게 우리가 주관적 합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청약한 사람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불합의와 차고가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뭐냐면, 만약에 쌍방 간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거든요. 근데 차고라는 것은 뭐냐면, 성립하고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불합의로서 계약 자체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했을 때 기억나시는데, 차고는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거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됨으로써 불합의인 경우는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차고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합니까?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한다.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죠? 자, 청약입니다. 청약이 뭐냐? 계약하자고 청하는 거, 계약하자고 꼬시는 거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계약이 낙선 계약이기 때문에 이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 내용이 확정돼야 돼요. 만약에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인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약은 낙선 계약이 원칙이다.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다. 따라서 청약이 되려면, 응, 알았어.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청약의 확정성이라고 하고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인 거죠. 2번, 청약자와 상대방이 나오는데, 이거는 큰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쉬워요. 그래서 커피 자판기를 좀 많이 안 보이죠. 자, 큰 길가에 커피 자판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멀뚱멀뚱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물론 이 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청약자일 텐데, 우리가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기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청약자가 명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특정인이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고, 청약자는 명시될 필요는 없지만 특정인이어야 한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청약이 있으면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한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청약의 유인인 거죠.
그다음에 526페이지 오시면 청약의 효력이 나옵니다. 자, 우리 민법 총칙에서 공부한 거예요. 자, 청약도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생기고요. 따라서 한번 이렇게 적어볼까요? 청약도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발신을 하고 도달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효력이 생기니까 도달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고 도달되기 전에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의하실 것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정 변경,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청약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도달함으로써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원칙인 거죠. 예외와 있긴 하지만 예외는 기억하지 마세요. 괜히 헷갈릴 뿐이니까요. 그 다음 2번 청약의 구성력 또 나와있네요. 자, 의사표시고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도달된 후에는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구속내용의 내용에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나눠져 있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죠. 청약을 하면서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 라고 청약을 하면서 이달 말까지 얘기해 줘야 돼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청약을 하면서 그냥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 라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냐면 승낙 기간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고요.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냐면 상당한 기간이 좀 추상적이죠.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에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왜요?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철회하지 못합니다. 왜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함으로써 상대방이 계약을 성립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하는 거죠. 하단에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고요. 우측에 보시면 청약의 존속 기간에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넘겨보신 뒤에 뭐가 나오죠? 승낙이 나오죠. 아, 승낙 전에 보시면 맨 밑에 527페이지 하단에 디귿이죠. 청약을 거절한 경우 거절하게 되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또 아니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했다면 그것은 거절과 동시에 새롭게 청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528페이지 승낙이죠. 의의는 청약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인데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죠? 청약자에 대해. 그러면 결국은 청약자가 특정이니까 승낙의 상대방도 뭐 해야 돼요? 특정인이어야 되는 거죠. 헷갈리지 마십시오.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에도 상관이 없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 특정인이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2번 또 나왔네요. 변경을 가해서 승낙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한 경우에는 거절과 동시에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보고요. 승낙에 효력해서 승낙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고요.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킴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는 얘기고요.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오는데, 자,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승낙의 갈신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갈신주의고, 계약은 낙성계약이니까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합쳐보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을 발신한 때인 거죠. 문제가 생겨요. 자, 왜 그러냐면 그 기간 내 승낙이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계약이 성립 시기는 발신한 때인 거죠. 모순 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성립합니다. 해제 조건부로 이해해요. 승낙의,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되는 거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단 승낙을 발신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돼요. 다만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성립했던 계약 효과가 없어져 버린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복잡한가요? 그럼 따로 기억하자고요. 해제 조건이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자,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입니다.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에게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 청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3월 30일까지 승낙해다오.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2월 22일 날 승낙을 발신했고요. 2월은 너무 먼다, 그죠? 3월 20일로 할게요. 3월 2일 날 승낙을 발신했고요. 3월 29일 날 도달했다면 승낙 기간 내 도달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그 시기는 3월 29일이 아니라 3월 22일인 거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4월 1일 날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연착된 승낙은 뭐가 됩니까?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승낙 기간이 3월 30일이고 승낙을 발신한 때가 3월 20일이죠.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이잖아요. 한 8일 정도 여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우리 민법이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읽어볼 건데, 자, 교재 529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니은번 연착 통지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승낙이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이 이미 효력을 상실하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그러나 승낙의 통지 연착된 경우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다. 먼저 연착된 통지가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연착,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연착인 때에는 보통이란 말 유의하시고, 청약자는 즉시 승낙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그럼 뭐라냐면 연착의 통지라고 하는 거죠. 2번, 청약자 위의 경우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승낙은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읽은 거예요. 자, 4월 1일 연착돼서 도달이 됐어요. 근데 갑이 보니까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야 비로소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발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돼서 계약이 성립되게 되고요. 그 시기는 승낙을 발신한 며칠인 거죠. 3월 20일인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연착됐습니다. 그냥 원칙이 뭐예요? 연착됐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다만 충분히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를 않아요. 근데 만약에 충분히 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의 통지를 안 했다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그 시기는 승낙을 발신한 며칠이요. 3월 20일인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 푸는 뭐 팁이 나오게 되는데 중간 과정이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언제냐면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 그래서 문제에서 쫙 길게 나왔어요. 그죠? 마지막에 언제 계약이 성립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요? 승낙을 발신한 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530페이지 다시 오시면 대하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죠. 대하자는 항상 도달주니까 도달한 때. 근데 대하자는 또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도 기억하면 헷갈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하자 뭐 격제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아, 먼저 사과드릴게요. 정답이 2번이 아니라 1번입니다. 해설은 다 정확히 되어 있고요. 1번이 답이니까 정답을 좀 수정해 주시고. 자, 문제 보시죠. 2020년 3월 1일 갑은을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 기간을 2020년 3월 1일로 10일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이 서면은 2020년 3월 4일 을에게 도달했죠. 그러면 지금 청약이 2020년 3월 4일 을에게 도달됐으니까 3월 4일부터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번. 갑은 2020년 3월 10일 오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1번입니다. 2번. 을이 발송한 승낙 통지가 2020년 3월 9일 갑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2020년 3월 10일에 성립한다. X죠. 자, 왜냐하면 승낙 기간 내 도달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승낙의 발신시니까요. 3월 9일 날 도달된 승낙이 3월 10일 날 발신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X입니다. 3번. 을이 2020년 3월 10일 계약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갑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X입니다. 왜냐하면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니까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있는 거죠. 4번. 을이 2020년 3월 9일 발송한 승낙 통지가 2020년 3월 11일 갑에게 도달한 경우 갑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X입니다. 연착된 승낙도 새로운 청약이므로 청약자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5번. 만일 을이 갑에게 X토지를 2020년 3월 3일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2020년 3월 6일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2020년 3월 4일 성립한다. X입니다. 계약이 성립 시기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니까 3월 3일 날 계약이 성립하는 거. 따라서 2, 3, 4, 5번이 틀렸고 1번이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요. 2번을 1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